있어 내 가슴을 했네 느껴주는 시그널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타오를게 난 그대가 필요해 널 향해 두 손을 뻗을게 Oh come on close to me baby yeah 어디 위로 실시했어요. 아, 공모전이요. 그래서 몇천 개 중에 굉장히 고심 끝에 고르고 고르다가 비오브유라는 이름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직접 골랐습니다. 네. 막 그 전에 막 연성청어 뭐였죠? 연성천화. 연성천화. 네. 뭐, 듀이. 듀이. 허니비니. 허니비니. 네. 막 이런 이름들도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비오브유는 이제 베스트 오브유라는 뜻이 있고 이제 당신에게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랑 이제 국헌 유빈. Both of You라는 이제 저희 둘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네, 자 첫 번째 앨범 제목이 Page One You 맞습니다. 네, 어떤 앨범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페이지 1에서 페이지는 단계라는 의미랑 이제 네. 저희가 좀 세계관이 있습니다. 주기적으로 변하는 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. 타로 카드 세 가지랑 해와 달 같이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페이지 1, 2, 3 이렇게 점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네, 네. 점진적으로 네, 점진적. 페이즈 1, 2, 3 계속 네, 앨범을 내겠다 네. 라는 각오를 먼저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. 너에게로 가는 날만